안녕하세요. 사자부동산 매너남 킹스맨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중랑구 목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주가 미쳤다. 무려 1억 할인금액. 그냥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랑구 목동에 이런 금액의 다세대 주택이 나올 줄이야. 이 영상을 보시고 현장에 안 나오시는 분은 그 어떤 매물도 살 수가 없다고 봅니다. 각 세대 트름으로 되어 있고 전세가 들어있어서 실투자 금액도 7천만 원에 가능합니다. 현재 전세 금액 1억 9천만 원 들어가 있는데요. 너무 저렴하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시 투자금 전부를 회수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지하철 1호선 석계역, 6호선 태능이 구역과 7호선 먹골역이 있고 이마트, 스타벅스, 롯데시네마, W웨딩 등 편의시설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10분 정도 걸립니다. 우선 매물 주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석계역, 6호선 태능이 구역과 7호선 먹골역이 있고 이마트, 스타벅스, 롯데시네마, W웨딩 등 편의시설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10분 정도 걸립니다. 요즘 신축 빌라 가격은 투룸이 3억 5천만 원 정도 하지만 지금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1억 정도가 저렴한 2억 6천만 원입니다. 투자하실 분이라면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주세요. 갭투자, 실입주 하실 분들 연락주세요. 바로 여기가 오늘의 매물 다세대 주택입니다. 심플하고 잘 빠진 외관입니다. 신축급 빌라여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하게 있다고 느껴집니다. 집의 방향은 남서향. 10층 건물이며 엘리베이터가 안 돼 있습니다. 주차는 기계식 주차로 8대 가능합니다. 각 세대 트름으로 되어 있고 전세가 들어있어서 실투자 금액도 7천만 원에 가능합니다. 현재 전세 금액 1억 9천만 원 들어가 있는데요. 너무 저렴하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시 투자금 전부를 회수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럼 이 다세대 주택의 면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 47평, 연면적 199평, 건축면적 46평입니다. 다음은 지도를 통해서 주변 인프라를 확인해 볼까요? 매물의 위치는 태릉입구역에서 도보 5분 이내 거리인 초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공릉초등학교, 박물관, 동화산 테마공원 등 넓은 공원이 있으며 중랑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파출소, 영화관, 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2억 6천만 원, 아주 저렴합니다. 전세가 1억 9천만 원 들어가 있고 실투자금 7천만 원입니다. 현재 전세금액 1억 9천만 원 들어가 있는데요. 너무 저렴하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시 투자금 전부를 회수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요즘 신축 빌라 가격은 투룸이 3억 5천만 원 정도 하지만 지금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1억 정도가 저렴한 2억 6천만 원입니다. 투자하실 분이라면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주세요. 지하철 1호선 석계역, 6호선 태릉입구역과 7호선 먹골역이 있고 신축급 빌라여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하게 있다고 느껴집니다. 투자하실 분이라면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주세요. 갭투자, 실입주 하실 분들 연락주세요. 영상에 못 담은 물건이 많습니다. 신축빌라, 부엌빌라, 근생 확장한 빌라 등등 팔고 싶으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 모두 주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주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인 찾아주는 사자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